36번 문제 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여러분들 항상 연산이니까 꼼꼼하게 곱셈 공식 고1 거 계속 봐 주시고요. 곱셈 공식이잖아. 암기해야 됩니다. 선에서 바로바로 나오겠죠. 보겠습니다. 3의 x승 불러서 3의 1-x승이 10일 때 5, 9의 x승 더하기 9의 1-x 값 구하라겠네. 뭐가 느낌이 더러워? 9가 느낌 더럽죠, 우리 친구들. 항상 밑이 소수로 거쳐준 게 우리가 본능이라고 했지. 소수로 거쳐놓고 온 친구들, 3의 제곱에 x죠, 우리 친구들. 3의 제곱에 1-x. 어머, 3x승 보여? 좀 자리 바꾸자. 3x승의 제곱. 그렇죠? 3의 1-x, 3의 1 마이너스, 자리 바꾸자. 두 수의 곱이니까 교환법칙이 성립된다는 거, 친구들. 이제 이 값을 구하라는 거야. 어머나 세상에. 좀 이걸 양분해. 뭐 하고 싶어, 우리 친구들? 제곱하고 싶다. 그렇지. 꿈틀거리죠. 예, 죄송합니다. 양분해 제곱하면, 그렇지. 이쁘게. 양분해 제곱. 1-x, 10의 제곱. 그러면 이놈 친구들 3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1-x의 제곱 두수곱의 2배죠. 2 두수곱의 2배 두수곱하자 3x 곱하기 3의 1-x 이게 100이 되네. 그래 안 그래? 대중 친구 우리 이 값을 구하고 나는 거잖아. 그렇죠 친구들? 이 값을 그래 안 그래? 그러면 네모라고 할까? 이 값을 네모. 그러면 밑이 같다? 그럼 지수끼리 합이죠 우리 친구들. 없어지지. 그럼 2 곱하기 3의 1승이죠, 우리 친구들. 2, 3은 6. 2, 3은 6이니까 2 하면 마이너스 6. 됐나요, 우리 친구들? 그럼 좀 어렵다. 100 빼기 6은 얼마고, 우리 친구들? 94가 되겠네요, 우리 친구들. 됐으니까 항상 밑이 합성수면 소수로, 소인수. 소수로 거치고 문제를 띵크띵크 해라. 3x승, 둘이 자리 바꾸면 되잖아. 눈에 보이죠? 내 눈에 안 보여? 아니죠? 예.